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게임용 본체 맞추실 때 가장 중요한 그래픽카드,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GTX 1660 슈퍼라는 새로운 그래픽카드가 출시됐죠. RX 5500이라는 홍팀의 강수에 맞불을 놓은 건데요, 뭐 당사자들이 아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개이득 아닐까요? 좋은 질의 제품을 우리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번 영상에선 GTX 1660과 GTX 1660 슈퍼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픽카드 성능을 측정하는 3D마크 벤치 프로그램과 게임 4종도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3D마크입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타임스파이와 파이어스트라이크 두 가지를 테스트해봤어요. 파이어스트라이크에선 1660이 그래픽스코어 13,354점을 기록했고, 1660 슈퍼가 그래픽스코어 15,434점을 기록하면서 1660 슈퍼가 1660보다 15.6% 앞섰습니다. 타임스파이에선 1660이 그래픽스코어 5,370점을 기록했고, 1660 슈퍼는 5,973점을 기록하면서 1660 슈퍼가 1660보다 약 11.2% 앞섰습니다. 파이어스트라이크 종료 후 1660은 최고 온도 62도를 기록한 반면, 1660 슈퍼는 71도를 기록했고, 타임스파이에선 1660이 63도, 1660 슈퍼는 그대로 71도를 유지하면서 1660보다 1660 슈퍼의 발열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벤치마크 프로그램에서의 점수 차이가 실제 게임에서의 성능 차이와 1대1로 비례하진 않으니 이제 게임 성능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오버워치입니다. FHD 최상 옵션으로 테스트 해봤는데 평균 125프레임 정도 유지해줬고, 1660보다 많으면 10프레임, 평균 5에서 6프레임 정도 앞섰습니다. 다음은 국민 게임 배틀그라운드입니다. FHD 국민 옵션으로 진행했고 평균 120프레임 정도를 유지하면서 4에서 5프레임 정도 1660보다 앞서네요. 배틀필드 5입니다. FHD에서 다이렉트X 11을 사용했고 최상 옵션입니다. 평균 80프레임을 기록했는데요, 위 두 게임과 다르게 1660 슈퍼가 평균 10에서 13프레임 정도 앞서면서 무시할 수 없는 프레임 차이를 보여줬어요. 마지막으로 제일 최신 게임인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입니다. 테스트 구간에서 평균 88에서 90프레임을 유지했는데요, 1660과는 약 7프레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벤치마크 프로그램에선 1660보다 1660 슈퍼가 약 10% 좋은 게 맞아요. 실제 게임에선 게임에 따라 다르지만 1660보다 1660 슈퍼의 성능이 적게는 5에서 6프레임, 많게는 10프레임 정도 더 앞섰습니다. 하지만 발열면에서 1660 슈퍼가 1660보다 7에서 10도 정도 온도가 높았고요, 가격 차이만큼의 성능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감안하면 아직까지도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중에 가성비 제왕은 GTX 1660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